근데 우리 유튜브 이렇게 하시면서 프로필 같은 거 이렇게 유튜브로 얘기한 적 있으세요? 우리 유난히 가수님? 아니요. 한 번도 없으시죠? 안 그런 걸 했어야 돼. 제가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직장 다니면서 그룹 사운드를 했어요. 그룹 사운드. 직장인 밴드. 거기에서 싱어를 했었어요. 네. 보컬. 네, 하면서 나중에는 이제 가수만 부르잖아요. 그렇죠. 밴드들이 시간이 안 맞아. 맞아.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하게 됐죠. 솔로 가수로 전향을 하게 됐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보통 이제 밴드 보컬이면 락 쪽도 잘 하시겠네요. 별로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지도 않아요. 형편이 없어 실력. 자, 1집 앨범 너를 사랑해. 네. 2016년에 발매했고요. 맞아요. 2집 살기 좋은 대한민국 2021년 6월에 발매했습니다. 맞아요. 이 노래 정말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신나고 좋죠. 자, 이거 이따가 한번 네, 마지막에 할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 우리 짜부시는 거 아니다. 그리고 수상 네. 및 방송 행사 활동 많이 했어요. 스타 가요 대상 인기 가수 최우 수상. 그 다음에 한국을 빛낸 백인의 여자 가수상 이런 것도 했어요? 네. 정말 멋지십니다. 얼떨결에 갔어요. 용산 가서 타는 거. 2019년 2019년 한국 네. 연예예술인 총연합회 모범 가수상 상금 얼마예요? 상금 없어요. 뭐야? 봉사. 대단하십니다. 팔만. 2021년 당신 시장상 공로상 수상. 아 역시 네. 당진에 이제 뭐 어려운 분들 찾아가서 위문공연도 많이 해주시고 뭐 당연히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2024년 2년은 얼로 건너뛰었지? 아무것도 경력이 그때 코로나 때 코로나 때 활동을 못하셨구나. 못했죠. 24년 한국 연예인 협회 예술인 총연합회 연예 예술 발전 공로상 네. 아이넷 방송 가요 학당 출연. 아 정말 대단하네요. 저는 뭐 없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하나도 없는데 오로지 골피 방송 저는 골피 방송 오로지 선장님 저도요 사랑합니다. 한 번 더 노래 들어야겠죠? 아 그쵸 당연하죠 네네. 들어야죠 네. 네, 이번에 어떤 곡을 준비했나요? 이번에는 제가 전에 우리 국장님하고 울릉도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어요. 크루즈 거기서 김수현 가수님을 제가 알게 됐잖아요. 네. 네, 그분 노래 화산. 중에 무심이라는 곡이 있어요. 무심 신곡. 네, 무심 너무 좋더라고요. 흘러가다가 머무는 곳이 고향이더면 흐르고 흘러가다가 떠돌다가 만나는 사람이 어찌었더냐 욕심이 먼저 흐르고 마음은 늦게 흐르고 뒤따라 가다 보면 내 쉴 곳 있다더냐 세상상 부질없고 인생상 부질없다 오고 가는 세월 속에 열매 하나 맺으리라 흐르다 흘러가다가 머무는 곳이 고향이더면
떠돌다가 떠돌다 떠돌다가 만나는 사람이 혹시 어떠냐. 욕심이 먼저 흐르고 마음은 늦게 흐르고 뒤따라 가다 가다 보면 내쉴 곳 있다더냐. 세상상 부지런고 인생상 부지런없다.